안녕하세요, 빠키입니다. 오늘은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덕후감별사 2탄 뭐 이런 걸 다 라는 생각이 드는 심오한 주제를 골라 탈탈 털고 마지막 퀴즈풀이로 찐 덕후를 감별해내는 컨텐츠입니다. 그 시작은 짱구 엄마의 가계부 탈탈 털기. 자칭 알뜰한 29살의 주부 봉미선, 거의 가계부 콜렉터 수준인데요. 작심삼일전법으로 며칠 쓰다 잊어버리고 며칠 쓰다 잊어버려서 짱구 스케치북으로 쌓이고 있죠. 주택대출 32년에 얼마 전에 자동차도 바꾸고 이대로 가다간 파산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 빠퀴가 짱구 엄마 가계부를 대신 써봤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동안 명문대 출신의 화려한 스펙이 금수저라는 루머에 휩싸였던 신영만, 짱구아빠 소개서에서 확인해보니 대단하긴 하지만 금수저까진 아니었죠. 대부분 알만한 대기업의 계장에 서울 근교 마당 딸린 2층집 다가용까지 소유 라고는 하지만 알고보면 다 빚이죠. 짱구집 가게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짱구네 집은 아들 2명, 딸 1명의 5인 가족입니다. 짱구 엄마, 짱구, 짱아는 엄청난 사고뭉치라 월급 통째로 잃어버리기 신공, 집 폭발시키기 신공 등으로 가게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죠. 이 중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짱구 아빠 단 1명입니다. 짱구 아빠 연봉은 6천만원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월 평균 실수령액은 436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짱구네 집 소비 습관은 어떨까요? 짱구 아빠는 용돈 안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약을 합니다. 문제는 짱구 엄마. 평소에는 쿠폰도 모으고 세일하는 거 아니면 안 사고, 이렇게 보면 엄청 알뜰해 보이는데요. 지름신이 한번 왔다 하면 20만원짜리 옷 한 번에 결제, 몇백만원어치 다이어트 용품 사서 벽장에 짱박기 등 떡잎마을 공식 큰손입니다. 과연 짱구네 집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그럼 짱구네 집 가계부를 본격적으로 탈탈 털어볼까요? 가계부는 크게 월정기 지출과 비정기 지출로 나눴습니다. 먼저 대출! 문제의 주택할부금! 저번 영상에서 짱구네 집이 2.5억원의 시세라고 했었죠? 나누기 12개월 곱하기 32년 하면 월 65만원 가량 됩니다. 얼마 전 구매한 자동차는 코롤라 필더로 추측되는데 36개월 할부 기준으로 했을 때 월 납입금액이 67만원입니다. 전기세, 수도비, 가스비 등 공과금을 합쳐서 12만원 예상되고요. 짱구 엄마 아빠가 스마트폰을 쓰기 때문에 통신비는 최소 10만원. 짱구는 머리를 집에서 깎는 듯하고 짱구 엄마 아빠 미용실 커트비만 최소 3만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문제 식비. 짱구네 가족은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꼭 챙겨 먹는데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가정식. 한 끼에 평균 6천원만 써도 월 54만원입니다. 짱구 아빠가 맥주도 매일 마시기 때문에 9만원. 짱구 도시락 한 번에 5천원 잡았을 때 10만원. 매일 간식도 먹으니 간식비 12만원. 빈둥이 밥값 16,000원. 짱아 분유값 한 달 내통 기준으로 6만원. 외식도 자주 하는데 한 가족 먹는데 한 번에 3만원. 주에 1회 한다고 가정했을 때 12만원 예상됩니다. 다음은 교육비. 떡잎마을은 서울로 치면 금천구 쪽에 가깝죠. 금천구 기준 유치원으로 계산했을 때 수업료 152,000원, 교재 및 재료비 5만원, 셔틀비 6만원입니다. 짱구 엄마가 왜 꼭 셔틀을 태우려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네요. 다음은 교통비. 기름값이 한 달에 10만원, 짱구 아빠 지하철 출퇴근비 5만원, 총 15만원이고요. 요즘은 보험료도 만만치 않죠. 4인 가족 기준으로 생명보험, 실비보험 하면 최소 35만원은 듭니다. 여기에 짱구 가족은 화재보험과 자동차보험도 있죠. 다음은 용돈. 짱구는 월 2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고, 짱구 아빠는 서울 식비를 평균 8천원 정도 잡고 점심값만 계산해도 사람답게 살려면 30만원 정도는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디워시, 샴푸, 치약, 휴지, 스킨로션, 세제 등 5인 가족 기준이라면 매월 쓰는 생활용품만 10만원은 고정적으로 나가겠네요. 이 모든 정기지출을 합치면 벌써 400만원 가량입니다. 항상 예산을 초과하는 건 비정기 지출이죠. 병원은 연간 36만원 잡으면 월 평균 3만원. 여행도 자주 가는 편이죠. 아무리 당첨됐다 해도 해외여행 가면 돈을 많이 쓸 텐데 1년에 5번 평균 40만원으로 잡으면 월 평균 17만원. 다음은 문제 꾸미망모. 명품 우산, 화려한 드레스 등 한 달에 최소 평균 20만원의 옷을 구매하는 듯 하고요. 다이어트 용품은 월 평균 2만원. 여기에 립스틱, 파운데이션, 마스카라 등 화장품도 월 평균 3만원.
주방도구 칫솔 식기 등도 월평균 5만원, 경조사비 월평균 10만원 하면 월간 적자만 최소 20만원입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240만원, 5년이면 1200만원 가량이죠. 더 무서운 건 저축은 1원도 없는 데다가 짱구나 짱구 엄마가 사고를 안 쳤을 때의 기준이란 거죠. 왜 짱구 엄마가 쥐꼬리 월급이라고 하는지 이해됩니다. 짱구네 집, 이렇게 계속 가다간 평행세계 미래처럼 파산 직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아직 짱아가 유치원을 다니지도 않고 저축도 전혀 없는 상태죠. 결론, 작심삼일은 그만 가계부 꼬박꼬박 쓰자.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요리사.